오늘의 도전은 뭘까요? 페이몬? 수학 공식으로 트릭샷 성공시키기. 도전은 도전인데 계산이 필요한 거라. 예, 모른쫑이 들어오세요. 먼저 화살의 궤적과 관련된 방정식들을 이용해 대충 이렇게 짬뽕 시켜주면 h 플러스 2v 제로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gx 제곱 이꼴 x 탄젠트 세타라는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화살을 발사하는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정보는 v 제로, 즉 화살의 초기 속력, h 발사지와 탄착점의 고도 차이, x 발사지와 탄착점의 수평 거리 드림을 알 수 있다. 너무 이론만 이야기하면 지겨우니 저식이 잘 맞는지 가까운 거리에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자. 자, 테스트 위치이다. 발사지는 별, 떨, 호 좌측 해안가이며 탄착점은 몬드성 석상 중앙이다. 이제 h, x, v0를 측정해 보자. 먼저 수평 거리이다. 지난 영상 너비는 초당 얼마나 쌓은지에 대한 영상에서 얻었던 월드맵 최대 스케일 기준 10m당 23.29픽셀이라는 결론을 이용할 것이다. 수평 거리를 포토샵으로 확인한 결과 969.22픽셀이었으며 다음에 간단한 비례식을 통해 수평 거리는 416.1529m임을 알아내었다. 다음으로 고도 차이이다. 각각의 지점에 대하여 바람의 날개 낙하속도를 이용해 해발 고도를 구한 다음 차이값을 계산하도록 하자. 총 5회 측정하였으며 극단값 제거를 위해 맥시멈과 미니멈을 제외한 총 3회의 산술 평균을 계산했다. 각각 평균 879.333프레임, 1508.333프레임의 시간이 소요됐다. 사전에 알아낸 바람의 날개 낙하속도는 3.771cm/프레임, 따라서 각각의 높이는 33.1597m, 56.8792m이며 고도 차이는 23.7195m임을 알아내었다. 이제 화살의 초기 속력을 계산해보자. 다인모드에서 감으로 활 좀 쏴달라고 부탁을 드린 뒤 자리에 위치시킨 후 촬영모드로 들어가서 최대한 망원으로 땡겨서 카메라의 왜곡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시킨 다음 측정을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먼저 그 자리에서의 KR의 키를 캡처해 KR키 186cm임을 이용해 화살 발사 위치의 거리에서의 픽셀당 cm를 구하면 128.76픽셀당 186cm, 즉 0.692258픽셀/cm임을 알 수 있다. 이제 감으로 바꾸어 차징샷을 쏘는 장면을 캡처하여 1프레임에 몇 픽셀을 움직였는지 총 5번의 발사 장면을 이용해 평균을 내어 계산하였다. 당연하게도 극단값 제거를 위해 맥시멈과 미니멈을 제외한 총 3회의 산술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평균 60.5567픽셀, 신스 0.692258픽셀/cm, 쏘 1프레임 동안 화살이 나아간 거리는 60.5567픽셀 곱하기 0.692258픽셀 분의 1cm 이꼴 87.477cm, 즉 0.8748m이다. 이러한 이유로 화살의 초기 속력 V0는 1프레임 분의 0.8748m 이꼴 0.0167세크 분의 0.8748m, 즉 52.4880m/s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제 구한값 세 가지를 이용해 파이썬에다가 넣어주고 다음 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세타값의 근사값을 찾아주면 34.0187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티바트의 하늘은 가짜다라는 영상에서 측정한 마우스 1cm 위로 올리는 것 당 시선이 26.4706도 올라간다는 결과를 이용해 파이썬의 결과값을 마우스의 이동 거리로 환산해주면 4.6851cm라는 결과가 도출되게 된다. 즉, 시선 바닥에서부터 위로 4.6851cm를 올려서 화살을 발사하면 몬드의 석상 중앙에 정확히 맞는다라는 뜻이다. 바로 화살을 발사해보자. 발사지에 위치한 후 마우스의 자를 대고 수평으로 끝까지 내린다. 그리고 4.6851cm를 올려주고 차징을 해서 쏴주면 나이스! 완벽! 완벽합니다. 이제 이 계산식의 검증이 완료되었으니 실전 설산 꼭대기로 올라가 봅시다. 설산 꼭대기에서 대지의 소금 쪽에 있는 추추족을 단 한 발로 맞춰보고자 한다. 그 세 가지의 값을 구해보자. 먼저 수평거리, 월드맵 최대 스케일 기준 1711픽셀, 신스 월드맵 최대 스케일 기준 10m당 23.29픽셀, 따라서 1711픽셀 대 x 이꼴 23.29픽셀 대 10m이므로 x 이꼴 734.6501m이다. 다음으로 고도 차이,
지난 영상에서 구했던 설살의 높이는 52,738.691cm, 즉 527.3869m였다. 또한 추추족은 해수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고도 차이 h=0m-527.3869m=527.3869m이다. 화살의 초기 속력은 동일하므로 V0는 52.4880m/s. 마찬가지로 파이썬에 넣어 세타의 근사값을 구해주면 20.9160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우스 1cm 위로 올리는 것당 시선이 26.4706도 올라간다는 결과를 이용해 파이썬의 결과값을 마우스의 이동 거리로 환산해주면 4.2431cm. 추가적으로 탄착점의 위치가 안 보여 각도를 맞출 수가 없으니 포토샵으로 각도를 측정해주면 월드맵 위쪽 기준 왼쪽으로 71.4도임을 알 수 있다. 바로 화살을 발사해보자. 발사제에 위치한 후 마우스에 자를 대고 수평으로 끝까지 내린다. 그리고 4.2431cm를 올려주고 차징을 해서 쏴주면 자, 저쪽에 보이죠? 간다 간다 간다. 아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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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고. 와, 씨, 이게 된다고? 아니 아니, 와, 이게 된다고? 아니, 내가 대체 원신에서 뭘 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가 말해주는 게 지금까지의 모든 측정 결과들이 전부 다 정확했다는 거잖아요? 야, 나도 내가 무섭다 이젠. 아, 몰라. 끝. 오늘의 도전 성공!